안 그 같아요. 좀더 세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올라와서요. 지금 엄청 떨고 있는 거 아세요? 엄청 떨려요. 네네네. 항상 무대는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올라와 보실 생각 없으세요? 언젠가는 다 올라오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Why Atomy예요. 왜 애터미를 해야 될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이다. 예. 꽤 많이 오셨나요? 사실 정말 저는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맡은 이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애터미 할 때는 30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훌쩍 이제 40대 초반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회원 가입한 지가 지금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애터미를 했을까라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2년 정도 애터미 제품을 그냥 쓰는 소비자였어요.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다단계를 시켰어요. 네. 여러분 여기 다단계인지 아시죠? 예, 네, 이따가 저기 카드 기억이 딱 올려놓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드를, 예, 제가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네, 여기서 카드 쫙쫙 끊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애터미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그냥 정말 평범한 소비자로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면 어떻게 될까봐. 회원가입도 안 하고 2년 정도 쓰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이거든요. 예,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하는 일이 식당 일이잖아요. 그래서 식당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가 이제 삐끗하는 바람에 이제 애터미를 가서 이제 듣게 되고, 집에 와서 저한테 이제 애터미를 얘기하게 되고요. 사실 초반에는 정말 애터미가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식당 일을 안 하고,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 외 LG하고 뭐 설화수 파는 방판 아주머니들 있죠. 그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거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또 딸인 저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뒤에 2014년도 7월 1일 날 제가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에 나는 정말 요즘에 잘 나간다. 나는 요즘에 장사도 잘 된다. 애터미를 지금 하러 오셨겠지만 현재 자기의 자영업이나 혹은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잘 된다 하시는 분. 나 요즘 우리 회사가 잘 돼. 막 이런 곳 있어요? 애터미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게 요즘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는 정말 다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나요? 요즘에는 80에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아깝다. 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호상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정말 길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혹은 우리 애가 나는 엄마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엄마, 나 노후 책임질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네. 참 옛날이랑 달라졌다 이런 거는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쇼츠에서 예, 담은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다. 얘 돈 없잖아. 나도 일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이가 취직해야지. 계속 모델 하면 돈 안 들어와. 아이고. 그건 자기 방석이겠다. 뭐 수익 계속 들어오는 뭔가를 해야지. 그럼 당신은? 그럼 당신은 나왔네.
그전에는 이제 몸이 아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회복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이에 사람들이 퇴직을 해요. 이 나이 된 사람을 원하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만 나도 스트레스 받아. 네, 돈 없잖아. 네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안 켜주세요. 또 있어요. 또 하나 있어가지고. 아, 요거 이제 보셨잖아요. 요게 보통 이제 60대 분들이 집에 일상이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예, 아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거기도 속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디 받아줄 데가 또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뉴스닥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15년 새 확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총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가 매우 동의한다, 18%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1%만이 자녀의 부양 책임에 동의한 것인데요. 반면 반대 의견은 49%를 넘으며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 모두 찬반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조사에서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쳐서 52%, 반대 응답은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동의 응답은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반대 응답은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갑자기 얼굴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40대만 해도요, 40대, 그러니까 저희 40대인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생이에요. 제가 83년생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80년대생은요,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아랫대인 30대만 가도요, 부모를 과연 내가 부양을 해야 돼? 굳이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40대도 어려워지면서 30대는 더 어려워지고요. 20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도 지금 현재 40대인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다. 저기 40대인 아이가 있다는 부모들은 그나마도 좀 감사해야 되거든요. 괜찮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아래로는 그런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물가를 보면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정말 저는요, 그런 것들을 IMF 때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는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아주 정말 위급한 상태가 지금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 그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아주 뭐 환경 문제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가 다시 안 올, 코로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잘 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내가 지금 현재 좀 그래도 그 저금해 놓은 돈을 정말 아주 소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어디가 잘 된다고 보냐면요. 저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백화점보다 그 주변에 있는 다이소가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어쨌든 싼 걸로 가려고 참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죠? 네. 미래는 정말 불확실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그래도 정말
일하러 열심히 나가서 일만 하면 수입이 된다 이거였죠. 근데 지금 그렇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이제 중국을 많이 가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제일 많이 보고 느꼈던 부분이 중국에 사람이 많잖아요. 웬만하면 모든 식당이나 가게들은 잘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문이 닫혀져 가요. 저희들 상해에 센터가 있는데요. 상해는 대도시이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은 그냥 사람이 북적북적하고요. 장사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요. 상가들이 대여가 안 돼요. 상가들이 엄청 비어 있는 데 많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 딱 되면요. 그 상가가 그냥 유령 상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겪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됐어요? 네, 애텀이 잘 된다. 오프라인은 죽어가는데 온라인 것들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일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금보다 우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린 지금 핸드폰 하는 것도 힘든데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AI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기술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완전 궁지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막 더 빨리 다가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조금 천천히 올 것이 확 우리 눈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후에 내가 5년, 지금까지는 일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뭔가 그냥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는 안 통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예. 네. 중국 얘기 정말 다시 하지만 우리 중국 분들이 중국에서 버는 수익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평균 수입이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죠. 좀 낮은 수익. 그런데 대부분이 가져가는 수익이죠. 그러면 3천 원이면 중국 돈으로 얼마예요? 아,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60만 원 정도 되죠. 60만 원. 내 수입을 가져가요. 그다음에 좀 괜찮다. 그러면 5천 원. 그러면 8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물론 중국에서도 만 원 이상인 200만 원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3천 원, 5천 원 수입을 받아가는 그러한 수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얼마나 치솟는지 아세요? 너무 무섭게 치솟고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제일 잘해요? 돈 쓰는 거 잘하죠. 예, 돈 쓰는 거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거 잘하기 때문에 이 돈 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였어요. 그게 애텀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애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또 보여줘야 돼요. 애텀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나는 애터미 하니까 이게 생각나더라. 지략 칫솔. 아,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막 얘기하시면 돼요. 애터미 하면 치약 칫솔, 거기 좋고 싸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노란 칫솔. 예, 그냥 애터미 칫솔도 아니야. 노란 칫솔. 그 다음에 해모힘. 화장품이 좋고 싸더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네. 근데 요즘에 애터미는 이제 비즈니스다. 예,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젊은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요즘에는 플랫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시도를 했다가 거의 망해버리는 거. 왜냐면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많은 회원들이 필요하고요. 그 회원 하나하나가 사실 돈이에요. 그 회원 한 사람에 드는 비용이요.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 있으세요? 투자할 돈 있으신 분? 네. 투자할 돈 있으신 분 계시면요. 플랫폼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이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자. 애터미는,
다 만들어놨어요. 자,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아, 회원 가입하면 돼요? 네, 회원 가입하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네, 돈 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냥 소위 다 하네? 멍멍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죠.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애터미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것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라고 하니까 무료라고 하니까 이게 편한 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신 분이 박한길 회장님이에요. 아, 박한길 회장님이 이 포춘지와 포브스지에 나왔어요. 보통 네트워크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많이 달죠. 그렇지만 이분은 포춘지와 포브스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애터미는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이제 다져진 게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애터미 2013년도 사업을 했을 때요. 우리 회사, 애터미 회사의 제품이 54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가 돼요? 예, 600가지가 됩니다. 예. 애터미 어플 안 다운받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다 다운받으셨어요. 거기에 600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만 했을 때도요, 저희들이 나가서 애터미 이렇게 딱 들이밀어서,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이런 겁니다. 하니까, 거의 다. 이거 아메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터미와 아메의 최대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분들은 베테랑입니다. 애터미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금방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애터미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집에 물건이 하나 정도는 다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애터미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 뭔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가 다를까? 네.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싼 부분이에요. 저는 애터미 초창기에 접했을 때요. 애터미 화장품을 보고요. 가격을 보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안 쓸 뻔했어요.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76,500원입니다. 6개에 76,500원이라는 것은 하나에 15,000원 꼴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15,000원짜리 화장품 써보신 분. 예, 여자들 웃어요. 남자분들은 의아하죠. 왜? 쓰면 안 돼? 근데요, 여자분들이 15,000원짜리 화장품 그때요, 거의 또리 제품 외에는요, 그런 화장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애터미 화장품을 그냥 또리 제품 비슷한 수준의 화장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영양크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되게 허접한 그 디자인으로 된 제품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가 되고요. 샴푸도 이제 이 회사 거 쓰고 근데 정말 허접했어요. 정말 포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회사에서 나온 거 맞나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76,500원짜리 화장품을 쓰는데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2년 동안 제가 썼을 때 그 전에 항상 환절기 때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게 건조해서 나온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터미 쓰고 싹 없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하안검 수술을 가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처져가지고. 엄마하고 저하고 강남에 가서요, 견적 보러 갔댔다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애터미의 건 그 영양크림을 여기 듬뿍듬뿍 바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 써야 되겠다고. 아니, 좋으면 좋았지. 왜 회사 망하기를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너무 싸니까예요. 너무 싸니까. 그리고요, 싸면은요,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여기에 좋은 성분이 안 들어갔을 거다. 뭔가 이상한 성분을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예, 애터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오,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여기 들어간 성분이 다 천연이고요. 더구나 화장품이나 해모임 같은 이런 제품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고농축으로 고농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0배를 넣은 거예요. 근데 500배면 와 이거 엄청난데? 또 생각하시죠. 워낙에 다른 회사가 적게 넣어서 그래요. 네. 다른 회사는 0.001%를 넣었다면 애터미는 거기다 그냥 500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썼을 때 효과가 진짜 나는 거죠. 나쁜 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6종만 썼어요. 6가지. 근데 애터미 제품 중에 또 뭐가 있어요? 4종이 있어요. 예, 네. 4종이 뭔지 아세요? 4종. 예. 이게 팩도 하고 씻고 뭐 이런 거 이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 이걸 또 쓰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딱 결합해서 쓰니까요 피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빡빡빡빡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야 피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맨날 팩 하시는 우리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 얼굴 지금 봐봐요 반질반질해지셨어요. 피부가 광이 나요. 이게 그 4종 제품의 유력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제품을 써가지고 피부를 이 정도로 빨리 예,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최고의 제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더 무슨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이 정도면요, 면세 제품에서는요, 면세품 파는 데 가서 우리 공항 나들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꼽죠. 가격이 얼마예요? 예. 영양크림 하나 중국 돈 6천원, 한국 돈 110만원, 20만원. 남자들 이해하세요? 이해 가세요? 절대 이해 안 가죠. 미쳤다. 그걸 왜 바르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애터미 제품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몇만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얘기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네. 이걸 써봤을 때 진짜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좋다 좋은데 어머 왜 이렇게 싸?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 네. 또 무슨 제품 있죠 우리? 엄청 좋은 제품 또 뭐가 있죠? 해모임 있죠? 예. 네. 저는 해모임 먹었을 때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니네 회사 제품 자랑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그때 30대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짜주면 먹어요. 짜주면 하나씩 먹고, 아,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아,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아, 먹어, 먹어. 알았어, 먹어, 먹어. 이랬거든요. 딸들 이런 거 많죠? 이런 애들. 그래서 그때 먹었을 때는 사실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이 정말 위대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면역에는 최고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홍사. 그쵸. 5,000년 동안 제일 많이 수출된 제품이 홍삼이었는데 해모임의 수출량이 홍삼을 이겼다 하면 말 다 했죠. 네. 이게 효과가 없으면요 절대 그렇게 팔리지가 않아요. 네. 이게 당귀 천공 백작약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물탕. 사물탕 아세요? 사물탕? 네. 그게 숙지황이 있는데 숙지황을 빼고 이 세 개가 들어가서 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조합을 하는데 50억이 들었대요. 믿겨지세요? 일반 회사에서 이런 투자를 하십니까? 안 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8년, 10년 정도를 써가지고 해모임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해모임이 애터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팔았어요. 여기저기 팔았는데 가격이 다 비쌌어요. 여러분 77만 원이라 한 박스에 77만 원 드실 분. 왜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아, 재벌만 아마 드실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77만 원. 근데 그렇게 팔만 해요. 우리 애터미 제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애터미 화장품 200만 원짜리예요. 20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정말 제가 여기 깊숙이 나는 정말 깊숙이 하는 얘기가 이 애터미 화장품이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었고 해모임도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애터미 해모임이
77만 원에서 완전 줄여가지고요. 포수를 줄인 거예요. 포수를 줄여서 30포 하다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야죠. 인기 제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막 프로모션 때려가지고 막 살짝 착 또 업그레이드 했다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애터미의 정신은 뭐냐면요. 요게 계속 증량을 하면서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 2013년도 했을 때 그때 애터미 이 포수가 54포예요. 해모임이 54포예요.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어중간해? 이래요. 그쵸? 예. 네. 어중간 할 때 있었어요. 많았어요. 44포일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럴 때 아직 제대로 생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그 비닐봉투에다가 따로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54포예요. 54포. 그래서 어중간 하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60포로 만들 것이다 하면요. 밑에서 와! 해요. 근데 그날이 정말 온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고, 하고 나서 60포가 된 거예요. 예. 코로나 지나고 나서 모든 물가들이 오르는 바람에 정말 애터미 해모힘이 최초로 가격을 조금 인상했어요. 76,500원에서 네 박스 샀을 때 제일 저렴한 가격이 82,000원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의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애터미가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모힘이 되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해모힘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면역력 올려주는 데는 끝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면역력. 면역력.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네,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요, 잘을 못 느껴요. 근데 내 몸 안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아버님 아직 살아 계십니다. 네. 아버님이 폐암이 걸리셔가지고요. 말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기껏 해야 이제 1년이다. 최고로 이제 잡았을 때 1년이다라고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민하는 시기가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고생시킨다, 막 여기저기 막 이게 막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에서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해모힘을 하루에 9포씩 드시게 했어요. 아침에 3포, 점심 3포, 저녁 3포.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죠. 예, 근데 이 며느리가 그냥 무조건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우리 신랑한테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고 아버님 9포씩 드시게 했거든요. 드시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님이 4년 6개월보다 좀 더 사셨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년 반 정도는요. 심지어 항암 치료를 3주에 한 번씩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암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아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암 치료 받는 분들요. 링거 맞는 것이 우리 그냥 가서 감기 걸려서 가서 링거 맞는 거랑 절차가 똑같아요. 줄 서서 맞아요. 그리고 공장 같아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서 그냥 링거 꽂고 끝나면 그냥 내려와서 집으로 가고 이런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 3년 반 동안은 정말 이 그 살도 찢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인 아주 정상인 예, 분 그 건강하신 분처럼 예,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후에는 정말 그 아무래도 말기 암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지만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안 변한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면역이 안 떨어진 거예요. 면역이 안 떨어져요.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면역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모힘에 대한 그 유력은요. 우리는 충분히 느끼거나 다른 거 안 드셨어요. 우리 해모힘 드시고 기껏해야 우리 제품 중에 비타민 C 드셨고 그냥 완전히 안전한 걸로 그냥 골라서 그렇게만 드신 거예요. 해모임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암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면역을 계속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제품 해모임 정말 여러분들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화장품 얘기 아까 계속 나왔지만 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여러분 보셨죠?
예. 저는 요 2대 그나마도 조금 덜 촌스러웠어. 그 전에 있었던 요 화장품은 더 촌스러웠어요. 그죠? 예. 예. 완전 저런 색깔 혹시 보셨어요? 저기 생얼백이에요. 예, 생얼백. 요즘에 그 영어 안 들어간 화장품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생얼백이래. 그러니까 생얼백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실 잘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보통 화장품 쓰면 어때요? 여자들 막 턱지 발라가 밖에 막 반질반질하고 막 하얘가지고 보면 오 피부 되게 좋으네요. 근데 싹 벗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봤어요? 생얼 봤어요? 진짜 나 무서운 사람도 봤어요. 이거 싹 벗기니까 여기 코가요 새까매요. 옆에가. 그리고요 구멍이 숭숭숭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화장품으로 갖다 다 덮어 제끼니까 밑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모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청결도 깨끗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품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흡수가 돼야 돼요. 화장품 밖에 촉촉할 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 촉촉하는 거 할 수 있죠. 기름만 쭉 바르면 촉촉해져요. 맞죠? 맞죠? 근데 화장품은 입자가 작아가지고요 쏙쏙 들어가서 흡수가 돼가지고요 밑에서부터 다 채워 오르면서요 생얼이 반질반질해야 돼요. 생얼일 때 피부가 좋은 게 진짜 피부가 개선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이 저렴한 76,500원짜리도 생얼의 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진화해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기능성으로 나온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솔직히 요거 앱솔루트 딱 나온 다음에 저 전에 있던 건 나 안 쓰게 됐어요. 너무 기능성이 좋다 보니까. 예. 너무 좋아요. 이게 세종대왕상을 받았잖아요. 예. 세종대왕상. 이게요. 요즘에 화장품은 이제 발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의약품하고 연결이 됐어요. 의약품. 의약품이 그 타겟팅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약을 쫙 먹으면 아, 여기가 안 좋아. 그럼 여기 가서 치료하는 게 있죠. 아, 화장품도 이제 그렇다고요. 딱 발라버리면 사장님 고민 있으세요? 예, 예, 고민 없어요. 여기 주름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쫙 발라면 이제 사장님 요 주름에 가서 쫙쫙쫙 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 기미 있어. 그럼 기미로 쫙쫙쫙 가서 기미를 또 이렇게 옅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다 제치고요. 딱 한 가지 그냥 느낌적으로만 말을 할게요. 요거를 쓰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피부가 처음으로 애터미 제품 쓴다. 그러면요. 저는 뭘 추천하냐면 앞에 있는 보습을 추천해요. 근데 요거 이제 앞에 한두 개 쓰고 나서 수분이 차여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쓰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름이 자글자글자글 잔주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막 이래 있잖아요.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딱 쓰면요. 어느 정도 딱 쓴다. 한 달 정도? 뭐 그 정도 딱 쓰면요. 주름이 왠지 딱 정돈이 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썼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그냥 첫 느낌에 딱 봤을 때 주름이 쫙 이제 깊은 게 조금 옅어진 느낌? 그리고 잔잔한 짜글짜글한 그런 작은 주름은요. 싹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펴졌다는 거겠죠. 앱솔루트가 최고예요. 진짜 앱솔루트가 최고예요. 세상 어느 제품도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약간 위험한 바람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랑 사종이랑 사종 세트, 아까 그 청결하는 그 사종 세트하고 결합을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시너지 앰플을 같이 쓰게 되면요. 피부가 쫙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제품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제품들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요. 네. 너무 싸다고요. 남자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여자분들 집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면요. 이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을 애터미 제품을 바꿔 쓰면요. 우리 집에 돈이 남아요. 이 남는 돈으로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비크림 아시죠? 예. 네. 비비크림이 다른 데는 얼마씩 파는지 아세요? 유명한 브랜드는요, 십몇만 원씩 팔아요. 예. 네. 우리 애터미 비비크림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8,000원. 예. 네. 저는 그 8,000원만 바르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8,000원이 그냥 저한테는 최고예요. 8,000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용량이 우리 것도 적지 않아요. 한참 쓰죠, 진짜.
예, 질릴 때까지 써요. 8,000원짜리를. 그러면 이 10몇만짜리 쓰다가 애터미 8,000원으로 바꿔버리면요.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최소 10만원이 남아요. 맞죠? 그 10만원 가지고요. 애들 태권도비 낼 수 있어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라고요. 화장품 최소 여자분들이 쓰는 거는요. 한 세트.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설화수나 세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안 사거든요. 왜? 비싸서. 이거 몇 개 사면 그 샘플로 따라오는 게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 막 다 샘플 쓰느라고 난리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 거로요. 바꿔 쓰면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밖에서 영양크림 하나 32만원, 33만원, 40만원씩 해요. 영양크림 하나가. 애터미가 얼마예요? 네.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애터미 제품 써가지고 손에 날 거 있냐 이거예요. 없죠? 없죠? 또? 또 뭐 예를 들까요? 예를 좀 들어봐요, 제가. 네. 많잖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 칫솔. 하나 얼마예요? 옛날에 990원 하고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1200원 했어요. 1200원. 지금 마트 가서 칫솔 보세요. 예. 네. 근데 더 싼 거 있다? 몇백 원짜리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맞죠? 제품의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이 같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해야죠. 가격이 같으면 질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죠? 이거 정상적인 거죠. 그쵸? 근데 애터미 제품이 똑같은 질일 때 무조건 싸다는 거예요. 이건 100% 싸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는요, 특별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이걸 진짜 막 특별해서 세상 유일하게, 아마 해머이밖에 없을 거야. 세상 유일하게 이런 게 아니고요. 다 파는 것을 애터미도 똑같이 파는데 질을 최고로 높이고 가격은 최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애터미 제품만 써도 유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일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터미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솔직히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요.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아, 제 전직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영업을 안 해봤어요. 영업을 해본 거라고는 아마도 한국에 와가지고요. 2008년도 10월 14일 날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거든요. 와가지고 엄마가 니 한국 와서 좀 한국 맛을 알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3개월 동안 알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알바를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유일하게 한국 와서 그 식당 알바를 하는 거거든요. 야, 발바닥이 불이 나대요. 야, 12시간 동안, 네. 12시간 막 그, 또 한국은 거의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요. 아, 신발 신죠. 신발 신는데 그 식당 안에서 신발 안 신고, 다 여기, 뭐죠? 테이블이 낮아. 그렇죠. 허리 끊어질라 그래요. 그러면 앉아가지고요, 저녁 답 되면 이제 한 퇴근할 때쯤 되면요, 이제 속도가 느려지죠. 맞죠? 예. 네, 다 해봤다니까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 닦고 있으면요, 사장님 옆에 슬쩍 와가지고, 잔다, 자, 그래요. 비꼬면서 잔다, 자,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고요, 허리는 아파 죽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영업의 맛을 알았어요. 뭐 파는지 아세요? 광어. 그러니까 그 횟집인데 그 큰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테이블이. 근데 제가요. 추천을 잘해요. 이렇게 추천을 잘해서 돈 많이 남는 걸 추천을 잘해요. 그래서 사장님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예. 아, 그때 영업의 맛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외에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했을 때 가격이 똑같잖아요. 자, 여기 혹시 우리는 나는 칫솔을 500원, 애터미에서 500원 주고 산다 하신 분. 예. 네. 혹은 나는 좀 더 비싸게 샀다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애터미에서 물건 사는 가격이 똑같아요. 단 한 푼도 붙여 먹는 게 없어요. 마음이 어지고요. 이 영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가서 이거 100원이라도 더 받아오는 게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요. 칫솔 7,920원에 전달해봤지 8,000원은 안 해봤어요. 그 돈 가져오는 것도요. 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뭐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진을 안 벌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가서 사든 안 사든 누구한테나 가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애터미 사업의 비결이에요. 그냥 누굴 만나나 얘기한다. 누굴 만나나 얘기한다. 예. 네. 그쵸? 제가 계속 왜 이렇게 끊겨지? 끊기지? 왜냐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아, 중국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자. 자, GSGS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터미가 어느 나라 회사예요? 예, 한국 회사예요.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이제 매출을 더 올리지 않으면요, 이제 아마 다른 나라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중국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GSGS.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지만 그 나라에 지금 애터미가 26개국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나라에도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뭐죠?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대만의 파스. 대만 파스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어디다 썼어요? 뭐 허리, 뭐 목, 뭐 이런 데다 붙이죠.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기침하면 여기다 붙이세요. 코 막혔잖아요.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면 눈물이 나. 여기다 붙여요. 생리통 할 때 아랫배에다 붙이세요. 정말 효과 좋아요. 정말로 효과 좋아요. 그냥 아프다 하는 곳에는요 다 붙이면 되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참을미 하잖아요. 멀미 하면 어디다 붙인지 아세요? 손목에다 붙여. 아니야, 손목에다 붙여. 손목. 어, 손목에다 붙여. 좋아져요. 해보라니까요. 진짜 해보라. 용도가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써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이 그 나라에서 애터미 어플에 등록돼서 판매를 하고 이게 잘 팔리면요 다른 나라로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만 파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도 팔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팔고요, 싱가포르에서도 팔고요. 네, 이렇게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에 물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중국의 런칭 속도가 가장 빨라요. 어느 나라보다 빠르더라고요. 한 달에 한 세네 가지는 지금 우리 그 혈당 그 새로 나온 거 뭐죠? 여주. 미성숙 여주. 그게 중국에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중국이 런칭을 시키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국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 많죠? 특히 중국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중국에 들어가 봐라. 롯데처럼 쫓겨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아무나 안 쫓기거든요. 네, 중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애터미가 현재 거기서 매출을 막 올리면서 중국에 연태에서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외국 기업이 애터미일 거예요. 네. 그러면 연태의 정부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요, 한국 물건만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과가 많이 나요. 사과를 사과 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다가 어플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초반에 판매를 할 때요, 그냥 무조건 품절이에요. 무조건 품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어디까지 판매가 갔냐면 싱가포르 가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제품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애터미에 올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서 아마 중국 애터미의 그 쉐이크 드셔보신 분 맛있죠? 맛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애터미에 올린 것은 정말 믿을만하고 좋은 제품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쇄신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중국 정부에서 쫓아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애터미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애터미가 중국에서 지사가 10개예요. 본사가 연태입니다. 연태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연태 본사만 좋은 일 하는 게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10개 지사에 다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달마다 뭐
구순구계열, 그리고 뭐 청소년, 그리고 심지어 정말 아주 그런 그 시골 학교에 가면요, 주방도 너무 허름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이렇게 위생 환경이 좋지가 않고요. 화장실 알죠? 좀 가면 화장실이 생각나죠? 화장실이 안 좋다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화장실도 다 개조해주고 애터미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좋은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다르다. 그래서 중국의 연태 뉴스, 연태 뉴스에 애터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중국에서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한국 회사이지만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요즘에는 그냥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면서 그 나라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런칭시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좋고 우리 애터미도 좋고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요,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터미 몰에 입점이 되는 거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래요. 애터미에서 이 많은 물건들을 다 만드느냐 이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애터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의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애터미에다가 런칭을 시켜요. 예, 런칭을 시켜서 애터미에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도 애터미를 만나서 완전 예,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의 그 칫솔 회사가 디오텍 코리아라는 회사거든요. 파주에 있어요. 그 회사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1년 매출이 얼마냐면 5억 4천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억까지도 찍고 있잖아요. 예, 1년에 3,700만 개의 칫솔을 팔아요. 예, 애터미 만나서 대박 아닙니까? 예, 그럼 애터미가 그럼 다 들어오게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무조건 품질이 최고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터미 아자몰 모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하고 한번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다 판다. 이제 애터미는 정말 다 한다. 정말 플랫폼이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뭐 TV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침대가 필요하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다르냐? 다 지금 쿠팡도 있고 난리가 났는데 애터미가 또 이렇게 들어온 거는 뭐냐? 예. 중국에서도 많아요. 중국은 더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쇼핑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뭐가 다르냐면 애터미는 정말 시중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올려놓는 형식이에요. 제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애기 낳고요. 기저귀 사는데요. 밤새도록 사요. 기저귀 사는데. 쿠팡에 기저귀를 딱 검색을 하면요. 뭐 무슨 브랜드로부터 해가지고 쫙 하는데요. 좋고 싼 거를 계속 고르다 보면요. 그 100원짜리 싸게 하려고요. 밤새도록 고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선택의 장애가 있어요. 선택의 장애. 그런 얘기 안 해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시중에 있는 것 중에 좋고 가격이 좋은 것을 여기다가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선별할 그런 시간적인 것도요.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터미 아자몰이에요. 자, 다 판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왔습니다. 이제 다 판다. 애터미 다 판다. 우리는 다 산다 그거죠. 우리는 소비를 잘한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에 다 어디서 소비했어요? 예? 이마트. 그렇죠? 예. 뭐 홈플러스 등등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매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간 부분이 있으냐고요. 네. 1년에 마트에다가 여러분들 돈 얼마나 쓰고 계신 거예요? 네? 대충 계산 안 해봤어요? 나는 가계부를 안 쓴다 그거죠. 네, 네. 최소 천만 원일 거예요. 최소가 천만 원일 거예요. 기타 등등 다른 옷 사고 어쩌고 이런 거 다 해버리면요. 1년에 우리가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아니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거 다 소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벌었으면 아마 얼마나 소비를 했을 거예요. 저축 얘기가 나오는데 못한다 이거죠. 나 쓸 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럼 그거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돈을 쓰고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우리 잘 써. 그러면 잘 쓴 거 그걸 다시 내 돈으로 한번 좀 만들어보자. 근데 그것이 연결이 된대요. 나만 쓴 것만 내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나만 쓴 것만 돈 줘도 너무 고마운데 다른 사람 쓴 것까지도 나한테 돈이 된대요. 연결이 돼서.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 애터미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을요. 애터미 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제품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쓰지 않고 회원 가입만으로도 이것을 모든 것을 총판권을 따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판권. 네. 이제부터 여기 애터미 어플에 있는 모든 제품들 여러분들이 팔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들의 밑에 잘 보면요.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이 모아 모아지면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좋고 싸. 남한테 손해가 가면 예전에 나 손해가 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터무니없이 비싸서 다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서 그냥 뚝 떼서 주는 거니까 애터미는 원래 뭐예요? 이마트 주주들한테 들어가 이마트 계속 나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마트 주주나 뭐 플랫폼 주주나 이런 데 다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애터미는 우리한테 나눠준다고요. 그게 35%예요. 매출의 35%예요. 1조면 얼마예요? 35%? 3,500억. 2조면요? 7천억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준다고요. 남의한테 갈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 말이거든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나만 쓰면 소비자고 자랑하면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당은 제일 많이 주는 방식이 다단계 방식이에요. 다단계 방식 아니면요. 여러분들 35%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식으로 했는데 자 보세요. 애터미 이거 보고 저는 사실 반했어요. 애터미 사업하러 와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몰랐어요. 예, 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하러 와가지고요.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뉴스킨을 사서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느낌상 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고 온 거죠. 근데 제가 뉴스킨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애터미 와서 요거하고 딱 비교가 해본 사람이면 이거하고 비교하세요. 그럼 끝나요. 네, 끝나요. 보상 플랜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터미 지금까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보세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가입비 없는데 많아요. 근데 유지비가 없다? 거의 불가능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유지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매달 강제적으로 어떤 무엇을 걸어놔요. 그리고 통장에서 쫙 빠지고 물건이 쫙 오고 이런 형식 많죠? 근데 애터미 그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수입을 이렇게 버는데도 불구하고요. 매달 내가 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요. 어떤 때는 딱 보면요. 내 코드가 탈퇴 위기에 와 있어요. 네. 빨갛게 되어 있어. 네. 그럴 때 물건 하나씩 사죠. 그렇죠. 칫솔 하나씩 사고. 그죠. 그래서 유지비가 없다. 무한 단계. 애터미가 바이너리 두 줄인데 쭉쭉쭉 내려가서요. 단계가 무한이라는 뜻은요. 이 단계 안에 그 누구도 다 들어오면 그냥 그분이 쓰는 단 한 가지 칫솔 한 가지라도요. 몇백 포인트라도 나한테 수당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계 제한이 없어요. 자르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와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 내가 자고 있는데 그게 물건을 사면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자, 무한 누적. 매달 월 마감하는 거 가장 무서워하죠? 그렇죠? 매달 월 마감하는 거 무서워하는데 애터미는 월 마감이 없습니다. 네, 월 마감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면서 오, 달이 지났어. 그럼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맞춰지면 돈 받고 안 맞춰지면 안 받고. 네. 이거는 소비자. 근데 사업자로 한다면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려. 3개월 동안 6만 원이 들어왔어. 기분이 좋으세요? 사업자는 3개월에 6만 원 벌면 안 되죠.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수당 받으자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수당 한 번 받았어요. 그게 7만 얼마씩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냐면 애터미 1이요. 바로 이러한 포인트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요.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여돼가지고 하루에 6만 원씩 계속 들어오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에, 그거는 작은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 소위 말해서 일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당. 자,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수입을 받아가는 형식이에요.
하루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하면 나 하루 수입이면 6만 5천 원이라는 거고요. 하루에 70만 포인트가 되면 13만 원을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5천 대 5천이면 하루 수입이 130만 원, 네, 최고. 최고가 그렇습니다. 최고가. 네, 더 이상 나오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걸 잘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꿍꿍이가 많아요. 네,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트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윗놈들 돈 벌일까 봐죠. 예. 근데 윗놈들이 만약 저라고 칩시다. 그 윗놈이요 요 정도에 있어요. 예. 그런데 어주 이번에 보세요. 아랫분들 할게요. 위에는 놈이고 위에는 아랫분들. 자, 아랫분들이 예, 30대 30을 맞췄을 때 6만 5천 원을 벌어 간다면 여기는 600, 600이 65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점수로 봤을 예, 그 저기 포인트로 봤을 때 30만 하고 600만은 몇 배 차이에요? 20배 차이죠. 그러면 돈도 20배 줘야 정상이죠. 얼마 줬어요? 그럼 그 10은 어디 갔냐고요? 따져봅시다. 네. 이것이 뭐냐면, 하호상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에, 너네는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빼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 수당을 좀 높이 주자.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터미가 보상 플랜이 변한 적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고로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당과 장애란의 수당이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 위에 분들하고 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글로벌 네, 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직급 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직급 체계가 있죠. 애터미 최저가 이제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총 매출 20% 중에 10%는 세일즈 마스터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반은 뚝 잘라서 세일즈 마스터 제일 낮은 직급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든든하죠? 위에 올라가면 보세요. 5, 2, 1.2, 1, 0.5, 0.3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줘요? 작게 주죠. 짜게 줘요. 정말 짜게 줘요. 그렇죠? 네, 이러한 개념이라는 걸 네, 알려드립니다. 자, 승급 프로모션. 네, 승급 프로모션은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이런 제품들 가져가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이제 100만 원 현금으로, 예,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 쭉 해서 임페리얼까지 가면 10억 원인데, 네, 10억 원. 떠드립니다. 여기서 막 심장 벌렁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처음에 나 이게 제일 심장 안 벌렁 했어요. 이거 왠지 이거 내 거 아니었어. 근데요. 국장까지 딱 와보니까요. 200만 원 받아볼까요? 네.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여행을 딱 가보니까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직급까지도 다 외웠어요. 그때까지는 안 외웠어요. 나 왠지 여기까지 올 것 같아.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기까지가 외워지고 이것이 보여지고요. 결국은 로얄마스터라는 현금 5천만 원 제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중에 직자고요. 200%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받은 네, 거고요. 자, 우리 아까 해모임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해모임 브랜드북이 발행일이 9월이 지났는데 안 나왔는데 해모임 브랜드북이 이제 곧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모임이 조혈 작용 있고 뭐 항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와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책 하나 넘겨주면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허 등록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애터미 해모임이 그 정도예요. 네. 자, 그리고 애터미가 한국에서 이제 건강검진센터가 세종시에 이제 차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비싼 건강검진을 거기 가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고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다 일반 뭐 문진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애터미가 설립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그냥 그쪽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매달요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착착착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동 매출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죠.
우리가 먹으라 먹으라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병원에서 먹으라 하면 먹어.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무조건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얘기 말 안 해도 돼. 애터미가 어떤 회사다 안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애터미 파크 데리고 가세요. 애터미 오롯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애터미 송리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이후에 이제 올해 12월 달이면 이제 예약 받죠? 뭐예요? 호텔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조트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터미에 가족들 오면요. 이제 애터미 여기다 예약해서요. 가서 여기서 예, 캠핑 하면 되고요. 가서 여기서 호텔 숙박하면 되고요. 예, 우리 외국에서 손님 왔어요. 우리 애터미 회원들 왔어요. 여기 모시고 가면 돼요. 애터미 다 봤어요. 다 보여주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우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 2013년도 시작했을 때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미쳤다고 너네 하고 다단계 하냐고 그런 말 듣고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애터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있는 거 다시 끄집어냅시다. 애터미가 이런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고 특별한 뭐 자본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플랫폼을 해야 돼. 그래야 미래에 뭔 대안이 돼요. 그 대안이 애터미예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요. 생각해봤는데 오늘 저 여자가 한 말이 맞나? 진짠가? 이걸 다시 확인을 하려면 오롯으로 가세요. 네, 오롯으로 가세요. 이번에 이제 또 석세스 석세스가 열립니다. 석세스로 가셔서 애터미의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정말 애터미에서 노후를 애터미에서 정말 편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